안녕하십니까. S-Day 다이캐스트 모터스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신차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신차는 현대 팰리세이드예요. 여기 있는 차량이죠. 우선 오늘은 콜라보로 영상을 찍기 위해서 혼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아는 지인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폭스바겐 아테온 행사 때도 왔던 분입니다. 자, 인사드리시죠. 안녕하십니까. HY 리얼 모터스입니다. 네, 우선 이제 HY 리얼 모터스니까 우선 본격적으로 현대 팰리세이드를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느낌이 어떠신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현대답지 않은 디자인이 보고서 엄청 기겁하고 놀라웁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한번 저도 한번 전면부를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면부를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전면부의 느낌이 진짜 와, 진짜 약간 모하비 닮은 듯한 느낌도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약간 기아 모하비 같은 느낌도 약간은 듭니다. 전면부를 보았을 땐. 어떠신가요? 전면부 디자인이? 전면부 볼 때 저는 토요타 월사이퍼 그 소형차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차 닮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제 한번 후미등을 보겠습니다. 가시죠. 진짜 옆에를 보시면 진짜 약간 저는 옆에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나 아님 레인지로버 같은 느낌도 약간 들어요. 어떠신가요? 옆에 바디라인을 보시면 포드 익스플로러 닮은 느낌도 나네요. 아, 맞아요. 포드 익스플로러 느낌도 약간은 나네요. 저도 봤을 때. 자, 이제 한번 후면부를 보러 갑시다. 가시죠. 자, 이제 후면부를 보겠습니다. 후면부도 진짜 리어라이트가 약간 기존에 있는 현대 SUV랑은 다른 느낌이네요. 안 그런가요? 네. 기존에 있는 디자인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도 듭니다. 이 모델은 제가 알기로는 2.2 디젤 모델이에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엔진룸을 보러 갑시다. 가시죠. 자, 이제 엔진룸을 열어보겠습니다. 아, 저도 오랜만에 여는 거라 진짜 긴장이 돼요. 푸쉬. 우선 엔진의 구조는 1단이 돼요. CRDI 엔진을 쓰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이게 배터리죠. 네, 맞지 않습니까? 배터리. 네, 배터리 맞아요. 네, 배터리 있고 일단 엔진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우선 이 차의 실내가 어떨지 저는 궁금한데요, 어떠신가요? 이 차의 실내가 어떤 느낌일지. 저도 많이 궁금하겠네요.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실내를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실내를 봤을 때 진짜 SUV가 상당히 편하다고 들었는데 진짜 저도 상당히 편해요. 어떠신가요? 실내 탑승했을 때. 와, 이거 넓고 편하고. 제 우리 엄마 차가 투싼이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투싼보다 한 두 배 정도나 넓은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우선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실내 디자인을 보여드릴게요. 약간 실내를 보시면 저는 약간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같은 느낌도 들어요. 여기 변속기도 이런 버튼식인 게 약간 레인지로버나 아님 좀 대형 SUV대 약간 캐딜락이나 그런 느낌도 약간은 들어요. 어떠신가요? 진짜 실내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실내 디자인이. 실내 디자인은 뭐 나쁘지도 않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버튼식이면 네, 손도 안 아프고 좋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RPM 게이지 보니까 약간 벤츠 같은 느낌도 들고. 아, 그러시군요. RPM 게이지 또 유력하게 보셨네요. 그리고 전 여기에 패드 시프트 있는 거, 얘들도 많이 좋아했던 패드 시프트 있는 게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안 그러신가요? 패드 시프트 있는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여기도 내비게이션 기능도 있죠. 자, 내비게이션 기능 있고, 여기 적재 공간을 보세요. 엄청 넓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아, 진짜 넓네요. 적재 공간이. 컵홀더도 들어있고, 여기 적재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거 봐서는 약간, 제규어 같은 느낌도 나요. 제규어. 네. 제규어가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바꾸잖아요. 아시죠? 네, SKR이나 F타입 같은 차 보면 이런 느낌도 들고. 네. 여기 보시면 스티어링 열선 기능 있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네. 요즘 차는 기본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동도 버튼식이죠. 네. 네. 요즘 차의 기본답게 버튼식.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쪽에 있어요.
운전석 방향을 보시면 여기에 존재한다. 사이드 브레이크.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거든요. 아, 그리고 진짜 버튼식 기어는 마음에 드네요. 여기가 드라이브, 여기 기어 중립, 후진, 여기 파킹 이렇게 네 가지가 있네요. 진짜 버튼식 기어는 상당히 편안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되게 미래지향적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안 그러신가요? 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진짜 저는 미래지향적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일단 편리성을 추구하는 거 실용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제 한번 옆쪽에 적재 공간을 보죠. 와. 적재 공간도 진짜 끝내주기 넓어요. 와, 여기 저도. 다케 들어가도 될 정도네요. 네, 맞아요. 다이캐스트 같은 거 넣어도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아까 보시다시피 이런 넓은 적재 공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와, 저도 팰리세이드 진짜 출시 전부터 조금이나마 기대했던 모델인데, 정말 기대 이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진짜 여기 패드 시프트 있는 것도 물론이고, 그리고 여기 버튼식 변속기. 이런 것도 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제규어 랜드로버 같이 바뀌는 거.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자, 이렇게 바뀌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되게 편안할 것 같아요, 저도.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딱,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뀌는 게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뒤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뒷좌석 앉아봤는데, 뒷좌석도 7인승이라 그런지 이게, 뒷좌석도 상당히 편안합니다. 어떠신가요, 뒷좌석 앉았을 때? 와, 이거 완전히 굉장히 넓고도 편하고 시트도 이렇게 엔간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에다 보시면 여기도 썬루프가 보여요. 자, 보여드리죠. 이쪽 뒤에도 썬루프가 있는 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진짜 뒤에 썬루프 있는 게 상당히 독특하고, 진짜, 와, 뒤에도 썬루프 있는 기능은 신기합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실내를 뒤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뒤를 보시면 뒤에도 이런, 뭐, 조작하는 게 많네요. 여기 열선도 있고, 이런데 시트 열선도 있고, 이런데 여기 에어컨 조절도 됩니다. 이렇게 시트에 에어컨 이런 거 에어컨 조절도 되고, 여기 에어컨 방향도 있네요, 이렇게. 어느 쪽으로 오는지, 이게 에어컨 방향을 조절한 거고, 여기도 보시면 핸드폰 충전하는 기능도 보입니다. 뒤에도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기능. 이런 옵션은 저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어떠신가요? 뭐 만족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뒤에가 썬루프가 보인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독특해요. 뒤에까지 썬루프 있는 차는 흔하지 않아요. 안 그러십니까? 맞아요. 그런 게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앞에 디자인도 어떠십니까? 정말 이쁘지 않아요? 와, 저도 진짜 이번에 상당히 만족하는 디자인입니다. 자세하게 보여드리죠? 자세하게 보시면 뭐 버튼식 변속기, 뭐 드라이브 모드도 드래그식으로 바뀌고, 패드 시프트와 스티어링 디자인도 상당히 이쁩니다. 어떠신가요? 와, 뭐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핸드폰 충전이 여기도 있어요. 시트에. 자세히 이거, 보이시죠? 와, 이거 이런 것까지 있다니. 현실적이고 최고 네, 완전. 여기도 있습니다. 와, 신기해요. 이런 시트에도 핸드폰 충전 USB 코드가 있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제 저도 한번? 처음 해본 것 네. 같아요. 네, 진짜 처음이죠. 와, 이번에 현대가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 이제 한번 저쪽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진짜, 뭐라 설명해야 되지? 이거 SUV답게 실내가 진짜 넓어요. 맨 뒷좌석에 탔을 때 저는 예전에 여기에 타면 상당히 좁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넓어요. 어떠신가요, 진짜? 그러면 엔간하고 뭐 어린애들이 타기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타도 넓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어린애들은 그럼 충분히 좋아할 거예요. 저희가 타도 넓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도 보시면 별다른 옵션이 많네요.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 휴대폰 충전 기능이 여기도 있네요. 진짜 상당히 휴대폰 충전 기능이 많습니다. 여기도 뭐 컵을 둘수 있는 컵홀더 등 이런 것도 있고, 여기도 안전벨트. 여기에도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안전벨트가 이쪽에도 존재하고, 저쪽에도 안전벨트가 존재하나요? 네, 저쪽에도 안전벨트가 보이네요. 그리고, 와, 진짜 근데, 실내가 정말 넓지 않습니까? 와, 진짜 저도 이 차를 처음으로 리뷰해보는데, 펠리세이드. 이번에 저도 상당히 기대하고 리뷰해본 거라, 저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한번, 트렁크도 열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를 열기 전에 여기 후면의 노고가 진짜 인상 깊지 않아요? 진짜 후면의 노고도 정말 이쁘게 잘 뽑힌 것 같아 마음에 듭니다. 현대가 시도하는 것 같죠. 네, 근데 정말 디자인 노고도 이뻐요. 되게 고급스러운 감성이 느껴집니다. 자, 트렁크를 열어보죠. 트렁크도 버튼으로만 눌리면 열리고, 이런 옵션도 정말 요즘 차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한번 트렁크를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트렁크도 보시면 이런 뭐, 트렁크에도 뭐 많은 부품들이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트렁크를 닫고 토탈적인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닫아야겠네요. 자, 이제 저희 토탈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제가 생각했던 이 현대 팰리세이드는 정말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짜 실내도 불편하지 않고 편안했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진짜 시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도 실내 디자인도 이뻤을 뿐더러 시트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어떠신가요? 한번 토탈적인 평가를 해주세요. 일단 뭐 외부 디자인은 네. 약간 현대답지 않는 디자인을 좀 시도하는 것 같은 거 보니까 좋아 보였고요. 네. 내부도 뭐 상당히 넓고 그리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가 딱 좋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뭐 그 생각에 같은 동감이에요.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 설명해야 되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가족들끼리 여행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신가요? 네. 가족들끼리 여행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레저 스포츠용.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용도로 괜찮을 것 같아요. 휴가나 뭐 그런 데 갈 때도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좋은 리뷰로 만나 뵙도록 해요. 안녕. 안녕.